안녕하세요. 여느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 하나 알아보는 건데 쉽죠? 스탠드, 목적어가 있고 업이 있는 거예요. 스탠드 업보 이렇게 나오면 무엇을 위치지하다 그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거는 목적어를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있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나오진 않고 서 있어서 서 있게 만든 거예요. 완전히 서 있게 만든 거 바람마치다라고 하죠. A friend of mine, 제 친구 한 명은 told a story about a date with a guy she was really excited about. 정말 흥분을 한 녀석과의 데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He stood her up. 그녀를 바람마쳤어요. He then, 그리고는 전화해서 begging her forgiveness. 용서해 달라고 한 거죠. And giving some excuse. 그리고 변명을 해댄 거죠. She told him to get lost. 꺼지라고 말했죠. Telling him that he only in one에 걸리는 겁니다. 오로지 한 발만 쏠수 있었다고, 그녀에게. And blew it. 그리고 그것을 날려버렸다고. Imagine what this woman would have done with a girlfriend who cheated on her. 그러면 치팅을 한 그런 남자친구에 대해서 무슨 짓을 이 여자는 무슨 짓을 했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거죠. A 들어갔다는 업이었고요. Excuse라는 변명이라는 뜻인데 원래 X는 out고 뒤에는 Q스는 cause, cause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accusation 이런데 이게 뭐냐면 원인에서 빼주라는 핑계예요. 내가 하려고 한게 아니고 원인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게 내가 잘못된 원인이 아니다 이런 거죠. Get lost 꺼져라 이런 거죠. You only get one shot, don't blow it. 총알은 하나니 함부로 쏘지 마라 이런 거죠. 바람맞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